메이플랜드의 삶 2일차 시작합니다. 오늘은 26레벨 19%에 시작합니다. 23분 만에 27레벨을 찍습니다. 34분 만에 28레벨을 찍습니다. 훈지를 받았습니다. 떡작 우드완드 냄비 뚜껑, AP 초기화권, 빨간색 가죽굿 받았습니다. 100만매서도 받았습니다. AP 초기화권을 이용해 지능법사로 변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벚꽃 사냥을 했습니다. 30레벨까지 준우님 감사드립니다. 35분 만에 29레벨 찍습니다. 53분 만에 30레벨 도착합니다. 전직하러 가는 김에 꿀버섯과 좀비버섯 퀘스트를 받아줬습니다. 호미님의 길 안내를 받아 전직하는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5분 만에 퀘스트 재료 30개를 모아서 전직을 준비합니다. 메이플랜드 총합시간 9시간 만에 2차 전직 위자드 선굴로 전직했습니다. 45분 만에 31레벨 찍습니다. 드디어 콜드빔을 배웁니다. 데미지가 처참하더라고요. 쓰지 못하는 스킬이 되었습니다. 1시간 5분 만에 32레벨에 도착합니다. 원킬 컷을 보는 표도 있더라고요. 저는 40레벨이 돼야 사냥터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5분 만에 33레벨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먼츠가 득템을 했습니다. 주문서가 등장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두순 두끼 공격력이었습니다. 바로 망했습니다. 와일드보어를 그냥 주시려는 폴룽님께 두순 두끼 10%를 드렸습니다. 퀘스트를 깨고 하필 두순 두끼 60%를 얻었습니다. 허름한 망토 퀘스트도 깨줬습니다. 총합 플레이 타임 14시간 30분 33레벨 58%에 도착합니다. 메이플랜드의 삶 2일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